강강불 흥경농부 산략산계나 무장수계에 비로자 나진 법신 현재 설법 못하나 삼년이 수회에 다음은 서방의 향염광 보사, 향염광 보명회인데 줄여서 향염광 보살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향염광 보명회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 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였다. 차회제 보살이 이 모임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 불난사지 부처님의 사이하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난사 또는 불사 그런 말합니다. 불과 사이한 그런 부처님의 경지에 다 이 법회에는 다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법회 보살들은 다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준해야 환경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일개 능견 일체 불실력이로다. 그래서 낱낱 보살들이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보도다. 그런 말입니다. 지신 능견이 일체 일체 찰 미진하사 지혜의 몸으로서 능히 일체 찰 미진 속에 모든 세계 먼지 속까지 전부 다 낱낱이 스며들었다. 지혜의 몸이 견신제 비중하여 몸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아서 저 일체 미진 일체 찰 미진에 있는 것을 보아서 보견어 세불리로다. 거기에서 또 널리 모든 부처님을 본다. 그렇습니다. 미진 속에 모두가 들어있고 지혜의 몸이 들어있고 거기서 또한 부처님이 계심을 본다. 이건 역시 무슨 특별한 신통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도 거짓 없이 깨어있는 눈으로 열린 눈으로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린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또 이 세계를 보았을 때 모든 두두물물을 보았을 때 이렇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여영현중찰 일체 열애소하사 그림자와 같이 온갖 세계 중찰 온갖 세계 일체 열애의 처소에 나타난다. 그림자 나타나듯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이 말이요. 어피 일체 중에 저 모든 일체 가운데에서 실현 신통사로다. 다 신통사를 나타냈다. 잠깐 강의하다가 쉬고 차담 좀 먹고 다시 숨 한번 돌려서 제자리에 앉고 이것이 실현 신통사가 아닐까요? 다 신통사를 나타낸다. 그보다 또 더 뭐 뛰어난 신통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아니 그보다 더 필요한 신통이 또 무엇이 있겠어요? 사실은 필요한 신통은 우리가 다 부릴 줄 알고 나타낼 줄 안다. 예, 이런 뜻입니다. 보현 제 행원을 보현보살의 모든 행원을 수치 명결일세 다 닦아서 이미 명결할세 아주 맑고 밝게 깨끗하게 됐다. 우리는 대승불교에서 불교적 삶을 보살행 이렇게 하고 또 보살행은 보현보살이 대표가 되고 보현보살은 마지막에 이제 보현 행원품에 있는 10대 행원으로서 이 보살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현보살의 행원 이런 말이 이제 앞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죠. 그것이 전부 몸에 다 무장이 됐다. 다 닦아서 깨끗이 이루어졌다. 능어 일체 차례 그래서 능이 일체 차례서 보견
불신변이로다 널리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는도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0대 행원의 그 저기 천마침 근래 다시 찍어가지고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게 보현행원품을 해설한 건데 그것이 불교의 결론이고 화엄경의 결론이고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치가 그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보현행원으로서 산다. 바로 그게 답이다. 너무 일체 차례 보게나 불신, 불신변이다. 신주 일체차야 몸이 일체체에 머물러서 일체계 평등하니 일체 다 평등하니 지혜로서 능히 이와 같이 행해서 이 불지 경계로다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 이정 열애지하고 이미 열애의 지혜를 증득하고 등조의 법계하여 법계를 평등하게 환히 비춰서 열애의 지혜를 가지고서 온 법계를 평등하게 환하게 모르는 데 없이 비치지 않는 데 없이 다 알고 비춰서 보이 불모공의 부처님 모공의 일체 제차례를 제차례에 널리 들어가도다. 그러면 온 세계는 그대로 부처님의 모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보이 불모공의 일체 제차례 이랬으니까 불모공 속에 있는 지구야. 아니 이 태양계도 부처님의 모공 속에 있는 태양계고 은하계까지도 심지어 부처님 모공 속에 있는 하나의 은하계고 부처님 모공이 그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 많고 많은 모공 중에 한 모공 속에 우리는 이 지구, 이 우주, 이 은하계를 가지고 함께 그 모공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정말 제대로 그 깨어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일체 불국토에 개연 신통력하여 일체 불국토에서 다 신통력을 나타내서 시현 종종신과 가지가지 몸과 그리고 가지가지 명호를 나타내도다. 일체 명호가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의 명호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몸이요 모든 이름이 부처님의 명호다. 그래서 단순히 불명호경만 있잖아요. 부처님 명호만 쭉 이제 기록해 놓은 경이 있습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일체 사물을 법계 존재하는 일체 것을 그대로 부처불정만 붙여서 불명호라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능어 일념경에 시간적으로는 능이 일념 가운데 일념 사이에 보현제 신변하여 온갖 신통 변화를 널리 다 나타내어서 도량에 성정각하고 보리도량 부다가야 보리수 그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전 묘법입니다. 미묘한 법륜을 굴린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노자원에 와서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법륜을 굴리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법륜이 굴려가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하는 소리고 화엄경의 입장에서는 상설 변설이고 하니까 뭐 이것이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이치로 봐야 됩니다. 일체 광대차를 일체 광대한 세계를 억급 부사연을 억급 동안 사이해도 다 사이하지 못하거늘 보살 삼매 중에 그런데 보살은 삼매 가운데서 일념계능행이다. 한순간에 다 능이 나타낸다. 일체 광대차 수억 광년 좌 끝에 있는 수억만 광년 끝에 있는 이 우주 더 넓은 공간의 그 세계까지도 그야말로 억급 부사이죠. 그런데 보살은 삼매 가운데서 일념계 능이라 한순간에 다 능이 나타낸다.
가고 오는 것도 뭐, 그냥 간단하고요. 나타내는 것도 간단하고. 나타내면 가는 것도 순간이고. 수억만 광년 밖에 있는 세계도 한순간에, 1년에 그냥 휙 가버리고. 거기 생각하는 순간 거기 가 있고. 그걸 이제 염속도라고 그러죠. 염속도. 일체 제불토의 일일 제보살이 모든 불토의 모든 보살들이 보이어 불생어되 널리 부처님 몸에 들어갔을 때 무변영 무진이로다. 가이 없고 또한 다함이 없더라. 이 또한 부처님의 모공 중에 존재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보이버 불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버 불신, 불신에 널리 들어갔다. 그런데 끝도 없고 다함도 없어. 그 다음에 북방의 사자보살이라.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사자분신 해광명이라. 사자가 기지개 켜는 분신, 말하자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직전에 기지개를 확 이렇게 켜가지고 속도를 내려고 할 때, 그때 그런 그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이제 응축이 돼서 순식간에 아주 번개같이 어떤 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슨 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런 어떤 그 자세. 승부귀신 하사 변관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두루 살피고 개성을 설에 말씀하사되 비로자나 부처님이 능전 정법륜 하시니 능이 정법륜을 굴리시니 법계 제국토에 법계 온 국토에 여운실 주변이로다. 그런가 같이 모두 다 두루두루 펼쳐 있더라.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정법륜을 굴린다. 그런데 그것은 온 법계 모든 국토에서 구름처럼 펼쳐져 있다. 이랬으니까 이것도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요. 어디 따로 특별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순간 이 장소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딴 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런 그 어떤 시간을 자른다든지 공간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 이제 환경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방 중 소유 제대 세계에 시방 가운데 있는 모든 큰 세계 바다에 불신통 원력으로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서 처처 전 법륜이다. 곳곳에서 법륜을 굴린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환경 펴놓고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이것만이 법륜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고 나뭇잎이 나부끼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 아니면 바람이 안 불어도 그냥 나무가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차가 굴려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불신통 원력으로 처처의 전법륜이라고 했으니까. 왜냐? 제대세계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계 한 장소 먼지 하나도 따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제외하지 않은 현재 세계를 제대세계해라고 그러는 거죠. 일체 제찰토의 광대 중에 중에 모든 찰토의 넓고 넓은 대중 모임 가운데 명호 각 부동하사, 명호가 각각 부동하사 수응 연 묘법이로다. 응함을 따라서 묘법을 연설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있는 장소는 개가 있는 대로, 돼지가 있는 장소는 돼지가 있는 대로 다 이름 다르고 뭐 소리 다르고 말 다르고 그렇죠. 그대로 수응 응함에 따라서 묘법을 연설하는 거죠. 각자 거기에 대고 뭐 다른 소리 아무리 훌륭한 법문 소리를 한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세계가 있고, 열의 대위력이, 열의 큰 위력이, 보현원 소성이나 보현행원, 아까도 잠깐 나왔죠. 보현보살 행원의 이룬 바다. 열의 대위력은 오로지 보현행원으로 이루어진 바다. 보현행원으로 부처가 됐고, 부처가 돼서도 할 일은 보현행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현원의 소성이다. 일체 국토 중에 묘무불지로다. 모든 국토 가운데 그 아름다운 소리, 미묘한 소리, 이르지 아니한 뼈더라. 다 이르더라. 세상에 있는 소리 다 그대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 등 찰진하사 부처님은 찰진과 같다. 온 세계, 먼지 숫자와 같은 온 세계와 동등하다. 보부 하사대 널리 법의 비를 비내리되 무생 무차별하여 생도 생멸도 없고 차별도 없어서 현 일체 세간이로다 일체 세간에 나타나더라. 무수제역급의 일체 찰진 중에 왕석 소행사를 옛날 그 옛날 행한 바 일들을 묘음으로 함구연이로다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 다 갖추어서 연설하더라. 시방 진국토의 광망실 주변에 광명의 그물이 광명이 그물처럼 촥 이게 짜져가지고 펼쳐지니까 광명의 그물이 다 두루두루 하더라. 그 광중에 시리불이라 그 광명 가운데 다 부처님이 계시사 보화 제 군생이로다 온갖 중생들을 전부 다 교화하더라. 보화 제 군생 참 이런 것도 이런 건 뭐 더 차원이 높은 이야기죠. 시방 진국토 먼지처럼 많고 많은 국토 거기에 광명의 그물이 꽉 차 있어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말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광중 시주불이라 그 광명 가운데 다 부처님이 계셔. 그리고 모든 부처님 중생들을 다 교화하고 있어. 불신 무차별하여 부처님의 몸은 차별이 없어서 충만의 법계라 법계에 충만하다. 불신 충만의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우리가 잘 아는 연불 저 앞에 나왔었죠. 능령견 색신하여 능히 색신을 보게 해서 숙이 선 조복이로다 근기를 따라서 잘 조복하도다. 삼세일체 차례 삼세일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 소유 중도사 거기에 있는 많고 많은 여러 도사 부처님이죠. 도사의 종종 명호수를 가지가지 명호가 다른 것을 위설 계령 견유다 중생들을 위해서 다 하여금 설해서 다 하여금 보게 하고 과미급 현재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그리고 현재 일체 모든 열의 소전 묘법륜을 전한 바 굴린 바 묘법륜을 차례계 등문이로다. 여기에 이 법회에 있으면서 다 얻어 듣게 되더라. 요것도 이제 시간무예예요. 시무예. 처무예, 시무예. 이 환경은 끊임없이 걸림이 없는 거. 시간적으로도 걸림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걸림이 없고 이러한 이치를 이미 모든 존재가 다 그 이치에 해당되고 그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것을 이제 눈여겨보지 못할 뿐이죠. 본래로 존재하는 게 시무에 처무에 시간도 걸림이 없고 공간도 걸림이 없이 있습니다. 동북방의 법회보살이라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사리 스님 이름이 법회해 공덕장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하였다. 차해제 불자가 이 모임에 있는 여러 불자들이 선수 중지혜하여 온갖 지혜를 잘 닦아서 선수 잘 닦으니 사인 이능이 이 사람들은 이미 능이 이와 같은 방편문에 들어갔더라. 일국토 가운데 보현 광대음하여 광대한 소리를 널리 연설하여 설불소행처하니 부처님의 행한 바 곳을 설하니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했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문 시방차례 시방차례 두루두루 다 들려. 다 들려. 우리도 기어이 들어야 돼요. 이게 뭐 3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3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국토나 다른 국토나 다 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왜냐? 일국토 가운데 보현 광대음이니까 널리 광대한 소리를 연설하니까 무슨 연설을 하냐? 부처님의 소행처. 부처님이 수행했고 부처님이 살았고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법하시는데 시방찰에서 두루두루 다 듣는다 했어요. 주문 시방찰. 시방세계에서 다 듣다. 또 그것을 일일 심념 중에 낱낱 사람들의 심념 마음 속에 보관 일체법하고 일체법을 다 관찰하고 안주 진여지하여 진여의 땅에 진리의 땅에 안주해서 요달 제법회로다 온갖 모든 법의 바다를 요달했더라. 또 일일 불신 중 억급 부사이에 일일 불신 중 억급 동안 사이해도 다 사이하지 못할 그 자리에 수습 바람일 하며 바람일을 수습해 바람일을 닦아서 그리고 국토를 장엄하도다. 바람일을 닦으며 국토를 장엄하도다. 일일 미진 중에 능정 일체법하고 능이 일체법을 증득하고 그야말로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라 하나하나 밝고 밝은 사물 하나하나 그대로 깨달음의 의미, 깨달음의 도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 명명조사이라. 그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일일 미진 중에 능정일체법이라 능이 일체법을 증득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시 무소해하여 이와 같이 걸림이 없어서 주행시방국이로다. 어디 가도 무슨 그 장소에서만 깨닫고 다른 장소에 가면 미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다 동일하다. 그게 주행시방국이에요. 시방국 국토를 두루두루 행하도다. 또 일일불찰 중에 왕의 실무야하여 가고 나감이 남음이 없어. 다 남음이 없어.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일일불찰을 다 가서 견불 신통역하고 부처님의 신통역을 보고 부처님의 소행처에 들어간다. 불소행처. 저 앞에도 금방 있었지만은 불소행처. 거기는 불소행처를 설한다 했고 여기는 불소행처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행한 바고 바로 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설명하는 것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제불 광대음을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음을 법계 매불문 하나님 법계 들리지 아니함이 없나니 보살 능 요지하여 보살이 능이 이와 같이 깨달아서 선입 음성해로다. 음성의 바다에 잘 들어갔도다. 급해 연묘음에 급해. 이것도 이제 아주 그 급이라고 하는 것이 수수억급이 되니까 바다 해자를 쓴 거죠. 급해서 오래고 오랜 세월 동안 미묘한 소리를 미묘한 법음을 연설하며 그 소리가 더 무별하시니 그 소리가 평등하여 다름이 없으시니 지주 삼세자가 지혜가 삼세 두루한 사람
뭐 어제는 좀 청명했는데 오늘은 틈이하고 오늘은 청명했는데 뭐 내일은 또 틈이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주 3세 참 좋은 말이죠. 지혜가 3세 두루 해야죠. 그런 사람이 잎이 음성지로다 저 음성의 땅에 들어가더라. 글 같은 거는 이게 유럽법이 돼가지고 툭 터져버린 그런 그 무르지가 아니고 유럽법이 돼가지고 어제는 잘 해석이 됐는데 오늘은 또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이 맑고 해석이 잘 될 때 많이 보고 또 메모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나는 늘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참 아주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거기 뭐 메모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도대체가 글이 나가지 않고 그 글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부연 설명할 생각이 도대체가 떠오르지가 않아. 근데 그 다음날 가만히 보면 아주 좋은 뜻이 또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지주 3세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야. 3세 그 지혜가 두루한다. 언제나 한결같다. 중생 소유엄과 중생의 있는 바 소리와 그리고 불자재성의 부처님의 자재한 그 소리에 획득 음성지하야 음성의 지혜를 획득해서 일체계 능으로다 일체를 다 아는 요다라도다. 종지 득지하야 땅으로부터 땅을 얻었사 주어 역지중하니 신력 10가지 힘이라고 그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죠. 역지 힘의 땅 가운데 머무니 엇겁 근 수행하여 엇겁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서 소핵법 여시로다 얻은 바 법이 이와 같더라. 그 보조스님 말씀에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에서 일어난다.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렇죠.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지 득지라. 땅으로부터 땅을 얻는다. 이게 이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남방의 해등보살이라. 이시에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해등보명. 참 이름 좋네요. 지혜의 등불이 널리 박다 두루두루 박다 해등보명이라. 승불 위신하사 관찰 시강하고 이설 송알 일체 제 열애가 멀려 중상하시니 모든 열애는 중상 온갖 상을 멀리 떠났다. 범소 유상 계시 허망.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 뭡니까? 멀려 중상이죠. 약견 재상 재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멀리 떠나야 직견 열애라 바로 열애를 본다. 한 금강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월여 중상하시니 양능 여시법하면 양능지 시법하면 만약 능이 이와 같은 도리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내견 새 도사로다. 예, 세상의 도사 부처님을 본다. 그대로네요. 양능지 시법 월여 중상한 이 도리를 알면은 예, 도사를 본다. 사국의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내견 세도사 즉견 열애 똑같네요. 훌쩍 크게 틀리지 않게 이치가 그렇습니다.